네, 안녕하세요. 초근이론은 아인슈타인이 하고 싶었던, 그러니까 즉 세상에 있는 모든 근본적인 힘을 하나의 체계 안에 집어넣고자 했던 그 꿈을 처음으로 이룬 이론인 체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하나의 이론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이론을 집어넣을 수 있는 체계가 일종의 패러다임에 가깝거든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는 중력이 양자 역학적으로 들어있는 유일한 체계다. 이렇게 그게 사실은 가장 이 초근 이론을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.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다중우주는 항상 그걸 평행우주라고도 많이 하죠.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또 다른 우주가 있고 거기서 사람이 오고 내가 그리 가고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는데, 물리학자들 촉근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다중우주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, 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섬 하나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. 태평양이 전체 우주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우주가 그섬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리고 그런 섬들이 멀리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. 그 상황을 우리가 다중우주라고 하는데,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그 하나하나의 우주가 멀리 있는 다른 섬을 볼 방법이 없어요. 일반상대론이 절대로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내 우주에 있는 물리 법칙과 저쪽 우주에 있는 다른 섬 우주에 있는 물리 법칙이 같을 이유도 없어요. 다 다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아마도 전체 우주의 모습은 그럴 거라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지금 이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론이 그렇게 조성은 돼 있는데, 볼 수가 없는 데에 있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아무런 의미가, 관측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긴 해요. 이런 질문들, 이런 이야기들이 과학의 이야기냐라는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, 그걸.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해보고 답을 해보는 거는 중요한 일이긴 한데,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섬 우주를 우리가 볼 방법은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아도. 여기의 밀도와 저기의 밀도가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예요, 그냥 단순히. 여기의 온도와 저기의 온도가 좀 다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? 뭐 우리 서울에서도 뜨거운 데 있고 덜 뜨거운 데가 있으니까.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굉장히 작은 그런 차이들이 시작이 있었는데, 그 작은 차이들이 축적이 돼가지고, 중력은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뭔가 많이 있는 데는 점점 끌어들여서 점점점 무거워지고, 조금 상대적으로 덜 물질이 있는 곳은 계속 물질을 뺏겨서 빈 공간이 돼버리는 게 중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이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은하도 만들어지고 별도 만들어지고 행성도 만들어져서 결국 우리까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이 우주에 있을 수 있었던 그 근원이 그런 양자역학적인 성질이라는 이야기예요. 양자역학이 없었다면 완전히 완벽하게 전혀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우주에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. 빅뱅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. 그러면은 결국은 은하가 만들어졌겠지만, 우주가 빅뱅 이후에 137억 년이 지났다고 하는데, 그 137억 년이 너무 짧아요. 안 만들어졌을 거예요, 밀도 섭동이 없었다면은. 사실은 상상하기 굉장히 힘든 이야기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과 관측이 지금 굉장히 잘 맞아요.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지난 한 40년 사이에 일어난, 이론 물리에서 일어난 일들인 거죠. 불과 몇십 년 동안 우주에 대한, 그다음에 중력에 대한, 그리고 양자역학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를 우리한테 준 거죠. 이번 강연에서는 일반상대론이 만들어진 지가 지금 이제 100년이 조금 넘었는데, 그 사이에 무수한 검증이 이루어졌지만 일반상대론이 가지고 있는 양자역학과의 아주 근원적인 문제들, 이런 것들이 아직 그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고, 이런 것 때문에
일반 상대론이 어떻게 수정돼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난 4, 50년간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됐었는데 그런 연구들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